안녕하세요. 넉넉한 주방용품 모두 갑부대는 주방 감주방 얼리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희 사모님 사장님부터 직원까지 다 투입돼가지고 오늘 화성에 있는 식당을 식당 폐업 정리를 도와드렸는데요. 세상에 6개월? 2021년 5월 뭐 이렇게 냉장고에 찍혀있는 그 발행 연식이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저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은 좀 일단 화면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뽀마 세척기 놔두고 저 다 진짜 싫으면 돼. 뭔게 여기 있어. 네, 지금 물건이 화성에서 이제 폐업으로 들어왔는데요. 테이블이라든지 너무 깨끗해가지고 상태 보시면은 완전히 2021년에 오픈하셔가지고 문을 닫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 너무 깨끗하고요. 이거 보고 지금 저쪽에 냉장고도 있거든요. 앞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야, 진명아! 이렇게 지금 65박스가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요. 냉장고도 보이고. 보겠습니다. 몇 년도인지. 2021년 5월 24일 날 있어요. 이게 판매일자, 출고일자거든요. 그럼 제대로 사용했다 그러면, 뭐 6월 달부터 했다 그러면, 6, 7, 8, 9, 10, 11. 뭐야, 한 반년? 불과 반년 정도? 사용했다고 봐야 되겠다. 5분기도 들어오고, 지금, 와, 너무 깨끗한데. 아이고, 이제 보세요. 빛이 나요, 빛이. 와, 어떡하냐. 너무 아까워서. 영상 찍고 있지만 너무 아깝네요, 진짜. 영상 잘 보셨죠? 영상 보시면 정말 깨끗하고, 연식도 정말 얼마 안 된 이런 연식의 그 지금 기계들이 테이블이라든가 들어왔는데, 한 6개월? 말씀드렸듯이 한 6개월 정도 사용하신 것 같아요. 폐업의 이유는 대부분이 다 어려우신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뭐 이유를 뭐 단정지어서 꼭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해봤던 경우에는 일단 가장 큰 원인이 아무래도 이제 장사가 안 된 거죠. 장사가 안 된 건데, 장사가 안 된 것 중에서도 신도시에 들어가셨대요. 신도시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권을 보고 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신도시가 생각보다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거를 버티는 게 관건인데, 이걸 못 버틸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버티고 버텨서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면 나중에는 또 권리금이라든지 뭐 어떤 부분에서도 큰 이익이 날 수 있지만, 저번에도 저 영상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문을 닫게 된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가족이 영업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원인은 장사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지를 선정할 때도 굉장히 한 번, 두 번이 아닌 여러 번 고심하고 고민해서, 그리고 얼마큼 내가 버틸 수 있고 얼마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사전 분석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신도시의 기대감만으로도 이렇게 한다는 건 아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아, 물건이 너무 깨끗해서 저희 가져오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깨끗한 물건이긴 하지만
이 물건이 제대로 쓰임을 갖추고 온 게 아니고 하다가 다시 돌아온 느낌이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큰데요. 다음 분에게 가서는 그 쓰임을 다 했으면 다 하고도 더 많이 해서 그분들을 크게 도울 수 있는 중고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